동맹은요, 그냥 혈맹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예요. 동맹은 그저 비즈니스다. 그런 정부와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트럼프, 바이든, 지금, 올해 연말이 되면, 누가 또다시, 미국을 이끌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바이든이 그렇다고 특별히, 뭐, 훨씬 더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를 불안해하는 시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일단,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예측 가능한 그런 동맹 관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는 공언하고 있죠.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제대로 돈 내라. 마치 주한미군의 방위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돈을 내라! 라고 얘기하고, 돈을 안 내면 우리 철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만, 우리가 상대하면 된다. 대만을 지키면 된다. 일본을 지키면 된다. 한반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면 돈 확실하게 내라. 이런 식의, 뭐랄까요. 협상, 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합니다. 그런 협박이 사실은 굉장히 이 마음에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유,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늘또 생각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된다. 와우, 저는 대단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엘브리지 코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 바로 트럼프 시절에 이렇게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했다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트럼프의 첫 번째 외교 아까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볼턴이었죠. 이 볼턴과 관련돼서는 많은 어떤 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콜비는, 5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핵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자체 핵무장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인터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자, 미국은요, 중국을 상대해야 됩니다. 한반도는 우선이 아니에요. 한반도는 나중 얘기예요. 중국을 상대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대만 해협에 힘에 의한 지금, 현상 변경이 일어난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는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한반도를 지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스스로 지키세요. 스스로 북한을 상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핵무장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은 변화이지요.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현역 기자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을 해서 돌아온 다음에, 당시에 제가 정치부장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을 했죠. 그래서 청와대 오찬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질문했는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회랑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회랑에서 5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건 이제 전혀, 기자들한테 공개를 안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혹시 그때, 핵과 관련된, 핵 재처리와 관련된, 제안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까지 미국은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할까봐, 핵무장을 할까봐,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언론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느냐? 어떤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핵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고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의 핵시설 있지 않습니까? 원자로의 핵시설에 모든 것에 전부 다 CCTV를 다 달고 핵과 관련된 그런 그 이 폐기물들에 대해서 몇 번씩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점검을 하고 이것 모두 다 라이브로 미국에 그 보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번 핵을 건드렸거든요. 당시에 제가 나중에 또 밝히겠지만 당시에 참여했던 어떤 과학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핵 개발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핵에 완성된 어떤 핵 무기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한 발을 내디뎠던 건 맞습니다. 그걸 IAEA가 발견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아주 혹독한 규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핵 원자로를 수출해야 되고 핵과 관련된 원전 개발을 우리가 따내야 되는데 핵 재처리와 관련해서 너무나 엄격한 규제를 몇십 년, 십수 년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를 풀어달라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요구를 해야 될 시기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돌아오자마자 그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 핵 재처리와 관련돼서 합의를 이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합의를 보셨어요? 그때 제안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박 대통령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바마와 5분 동안 핵 재처리와 관련된 설득을 했고 오바마가 받아들였다. 조선일보 톡과 데일리안 톡 양대 매체만 그 당시에 그 오찬 이후에 톱으로 톱 제목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핵 재처리 회랑에서 타협보다 뭐 이렇게 제목이 나갑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오면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가 핵무장할까봐 미국은 절대 어떤 우려의 저기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기 정부의 안보 보좌관이 될지도 모를 사람 입에서 한국이 알아서 핵무장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건 지금 한반도 지형이 아주 급박하고 대단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핵을 무장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최소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빠르게 핵무기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 그리고 그 스탠바이 해야 될 상황이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물론 한겨레 기사를 갖고 오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있지 아니하지만 왜냐하면 한겨레가 너무나 편견에 사로잡힌 어떤 기사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무겸을 배출한 그런 신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2014년 4월 30일 기사입니다. 한국 전문가 3분의 1이 핵무장을 지지한다. 트럼프 집권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 전문가들을 서베이해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무장과 관련돼서 3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리포트로 냈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나라 국민에게 핵무장을 할 것이냐 원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제가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 분석이라는 2024년도 1월 달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정상미 지정학연구센터 연구교수가 낸 리포트인데요. 한국인의 핵보유 관련 여론은 2010년도부터 연구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70%를 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 확장 억제 관련 인식, 국가 위상, 핵무장 비용 관련 정보, 국내 정치 등의 요인으로 한국인의 핵무장과 관련된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미국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핵 확장 억제 정책, 즉 한미 간의 핵과 관련돼서 만약에 유사시에 한반도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어떠한 전략 자산으로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된 뚜렷한 그런 플랜들을 내놓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의 약속이고, 그럼에 따라 이제 외교 안보 2 플러스 2 장관 협의라든지 또는 핵과 관련된 나토의 버금가는 그런 그 이 그 회의라든지 회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접근하고 있으나, 바이든이 아닌 또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우리와 한반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또다시 비즈니스로 생각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그 안보 보좌관 될 수 있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사에서 동맹은요 그냥 설명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예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미국의 역대 어떠한 대통령과 어떠한 그런 그 보좌관과 참모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동맹을 그저 비즈니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부와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서울에 핵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위협을 받아도 좋다라고 할수 있는 정부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트럼프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핵이 떨어질 때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